어휴. 자, 지금 도어즈 100층 탈출 한창 도전 중인데 누구나 도어즈 탈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짜잔. 2D 도어즈. 오케이, 바로 1층 뚫어보자. 오, 1층 구성 이거 완전 똑같네. 바로 문 따고 들어가 볼게요. 좋아. 야, 이거 거의 똑같이 이식해놨는데? 오케이, 이렇게 숨는 거고. It's coming. 온다. 뭔가 온다. 이거 그거잖아! 와. 와, 시작부터 러쉬 바로 나와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감 왔어. 거미까지? 맵도 약간 계속 바뀌는 것 같다? 저 으르렁 소리 뭐야? 오케이, 러쉬 나온다! 모나리자. 그림을 맞춰줘요! 위에도 맞춰주고. 야,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좀 익숙하다, 어째. 어? 유튜브? 갑자기 광고가 왜. 아하! 돈 주는구나. 비대개물 뭐야? 비대개물 뭐야? 비대개물 뭐야? 어머, 저런 괴물은 못 봤어. 2D라서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서운데? 아, 이것도 모양 맞춘 거구나. 여기서 넣고. 이거는 여기가 사이즈가 딱 맞죠? 일단 횡동그라미까지. 페이크 이거 가짜래. 아니면은 이거 가짜인 게 또 가짜인 거 아닐까? 궁금한데? 진짜 가짜. 게임 정직하구나. 비타민 좀 빱시다. 어? 틀렸대. 아, 결국엔. 아, 14층까지 왔구나. 뭐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못 참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눈을 쳐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얘는 그냥 이렇게 맞아야 되네. 어느 정도는 쉽지 않은데? 오케이, 16층. 누구세요? 도어즈에서 안 못 봤던 녀석도 처음 등장하는 건가? 지금 도어즈에 나왔던 괴물들을 전부 다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오, 이거 오히려 또 새롭네요. 아, 이거 또 시작하자마자 피가 바닥에 났어. 미안, 지나갈게. 아이고. 나 이거 알아. 시크잖아, 시크. 온다. 시크 온다. 런. 오! 집중해 박수를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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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케이 열쇠 받고 문 열어주세요. 숨으래 숨으래? 왜 숨어야 되지? 어 누구세요?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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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와? 지나갔나 보여? 저번에 제가 들켜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했었던 피규어! 그 녀석의 등장이군요. 반드시 반드시 탈출해야 돼 이번엔. 아 근데 이걸 또 아 가져와야 되는가 보구나. 오케이 단서를 갖고서 몰래 안 들키고 여기다가 싹 놓고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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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체력을 좀 많이 챙겨갖고 가보자 이번엔. 비타민이 이게 핵심이야 내가 봤을 때. It's coming. 응? 무시해. 아! 미션 안된다 미안해. 아! 러시아 너의 존재감을 존중을 안해줬네 내가. 야 이거 게임 잘 만들었다 진짜.
거의 뭐 진짜 말 그대로 2D 도어즈라고 해 불어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He's coming. 존중했어요, 러시아. 아, 아이즈가 왔다요. 아유, 아이즈는 이거 무조건 한번 맞아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너무 궁금해. 한번 밝혀주고. 걔 또 나왔다. 걔 또 나왔다. 얘 이름이 홀트인가 그러던데요? 이쯤에서 한번. 아, 지크 시작했다. 아, 지크 온다. 그가 달린다. 빠르게 탈출 성공. 숨어래. 어우, 지금 무슨 그르르 사운드 나오는 거는 저건 또 무슨 괴물일까? 아이 요놈의 진짜 점프검이 나 아야. 어, 방금 걔 뭐예요? 얘는 처음 봤는데 장롱을 열 때 무려 200분의 1로 나타나는 아주 극악의 확률로 나타나는 그 괴물인데 이걸 보네? 비규어. 자, 좋아. 뒤쪽으로 갔을 때 집중해 박수를. 오냐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벽 뚫고 오는 건 아니지. 호르마무 반드시 탈출해야 돼. 이거 부활하면 피규어가 사라지네? 이런 핵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코인이 여기 있다. 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조차 안 나와. 지금 몇 층이죠? 30층. 여긴 보니까 50층이 탈출 저거 포인트라서. 어, 연속 콤보에 또 당했어. 아, 피 한번 또 빨아야겠는데? 이건 뭐야 또? 저거 걔 아니야? 밴디 아니야? 한층 올라갈 때마다 부활 써야겠. 2D 도어즈에서는 100층까지는 아니고 50층까지를 탈출인데. 아, 이거 몇 번 콤보야 이거 진짜. 홀트인가? 아니 캐스퍼까지 나오고 이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끝이 머지 않았어. 탈출 피해복 가주자. 뚜뚜루뚜루루. 아, 억울하다 방금은. 근데 아, 나갈 수 있었는데. 아, 시크 이제 시작이구나. 헬프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하필 또 이게 나오냐. 자, 살살 유인해서 가야 돼요. 이거 보니까 이쯤 왔을 때 한번 숨었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한번 숨었다가 들어가야 돼.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아니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탈출했어야 돼? 여기 숨었다. 아, 야 이거 어디 숨었어도 진짜 잭 때문에 물렸겠다. 또 있다. 아, 마지막 탈출전 피규어와의 정면 승부.
오케이, 눈을 마주치기 전에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살짝 그 주위를 혼란시킨 다음에 바로 깔끔한 무빙으로 싹 피해가지고 바깥으로 탈출. 오케이, 완벽한 계획이야. 난 준비됐어. I'm ready. 3, 2, 1. 출발. 밑으로 가 척하면서 살짝 어그로 끌고 바로 탈출. 그렇지. 아, 아, 어라? 아니, 어, 그렇지. 여기 동그라미가 있었구만. 그거 나이스. 나 보내줘 이제. 하하하하하. 52층? 탈출 성공인가요? 어? 아니, 야, 역시 마지막이라고. 두 번을 왔다 갔다 더 해야 돼? 쫄면 안 돼. 망설이는 순간 바로 가는 거야. 나! 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너무하네, 너무해. 마지막 얹어서 탈출 성공. 많이 찝찝하네.